찰나 역장. 크리스천이란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요. 길을 가다가 전도자 만나 조부문으로 가라고 했지요. 고집쟁이, 변덕쟁이 따라가다 돌아가고 절망의 수렁에서 도움시 도움받아 살아났네. 순례자의 길 포기하지 않고 조국문에 도착하니 문지기 선인은 해석자 집에 가라네. 해석자는 일곱 개의 장소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정하니 도전과 격려가 되었어요. 십자가 언덕에서 등에 있던 죄짐이 떨어지고 순례의 길 갔죠. 고난의 언덕을 지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분별, 신중, 경건, 자비를 만나 힘을 얻고 아볼루온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죠. 믿음을 만나 허영의 도시를 가다 믿음이 순교하고 이후 소망을 만나 천성향의 길을 갔다네. 샛길 초원과 의심의 성을 지나 기쁨의 산에 도착하고 마법의 땅 지나면서 뿔라의 땅에 도착, 죽음의 강을 건너 믿음으로 천국으로 갔어요.